그러면 그 화면도 보이세요? 네, 화면 보여요. 그 질문이 뭐였죠? 그 프레셔 드랍을 어떻게 하냐고 질문 한번 다시 해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할때 파이프를 제외한 다른 익퀴먼트들에서 프레셔 드랍을 제가 입력해서 넣는 값인지 아니면은 종속적인 값인지, 만약에 입력 값이라면은 좀 크리티컬하게 입력되어야 할 텐데 어떤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종속적인 값이 무슨 소리죠? 종속적인 값. 그러니까 이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게 되면은 제가 직접 입력하는 값들이 있고 그거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내가 직접 펜슬 드랍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건지 네네. 아니면 그 값이 모듈로 나오는 건지. 일단은 그 뭐지? 이그 질문 달아준 영상 이외 말고 우리 다마고찌 영상 있잖아요. 다마고치 영상. 다마고찌 영그제제 생각 모르게 다마고찌 있거든요. 엔지니어링 다마고찌 영상. 그거 아, 모르시나? 네. 근데 안, 그거 보진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걸 봐야 돼. 왜냐면 지금 이거를 그 영상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지금 라면 국물 공정을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네. 이거 모르시죠? 모르시나? 아니요, 이거는 봤는데, 그 에피소드 2에 나온 거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시고 하면은 프레셔 드랍은 일단은 정해줘야 돼요. 네, 제가 직접 정해주는 거고요. 예, 왜냐면 예를 들어 이제 여기 그 베셀의 압력이 있잖아요. 압력을 다 표시해 볼게요. 이제 베셀 압력 9.3이에요. 네. 9.3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렇게 더한 거예요. 이렇게 쭉 여기가 제일 낮은 데가 0.2야. 네. 우리가 이쪽으로 보내야 돼요. 뭐 네. 가스가 됐던 유체가 됐던. 근데 어쨌든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프레셔 드랍을 다 더해주는 거야. 뭐 여기 에어쿨러 있죠? 에어쿨러에서 지금 0.3바 걸리죠? 여기 다운스트림 0.2바고 업스트림 0.5니까 제가 여기다 0.3을 줬어요. 더블 클릭하면 여기다가 프레셔 넣어주는 여기다 0.3을 제가 넣어준 거예요. 넣어주고 뭐 열경계에서도 제가 넣어주고 여기도 파라미터 보면은 실 사이드 0.2바, 튜브 사이드 0.7바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넣어준 거는 뭐냐면은 경험에 의한 값이에요. 경험에 의한 값. 이거 시뮬레이션 할 때는 사실은 이 프레셔 드랍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이거 열경계 사이징이라든지 에어쿨러도 다 사이즈를 하고 나서 디테일하게 한 다음에 프레셔 드랍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파이프처럼. 근데 시뮬레이션 할 때는 그런 디테일한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가 없어. 그러면 뭔가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돼. 네?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터무니없는 에스티메이션을 하면은 나중에 이거 막 변경하고 그러면은 이제 고생하잖아요. 여기에 뭐 만약에 파이핑 팀이 있다 그럼 파이핑 팀도 다그 문서들 다시 다 바꿔야 되고 프레셔 막 제가 바꿔 막 여기다 0.3을 넣는데 0.3보다 더 걸린대. 뭐 0.51바가 더 걸린대요. 그럼 요 다음 여기 압력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9.3이라고 넣어줬는데 뭐 9.3이 아니라 다시 시뮬레이션을 다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신 대로 프랙티컬한 프레셔 드랍을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프랙티컬한 프레셔 드랍을 어떻게 넣어주냐? 경험에 의한 거지. 제가 이제 만약에 그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잖아요, 이거를.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어. 그럼 이러한 플로우 레이트에 이런 에어컬러 넣으면은 보통은 한 0.3에서 0.5 정도 걸려. 그걸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보세요? 예. 네, 들어요. 그래서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내 경험 값으로. 경험값으로 이렇게 여기 넣어주고, 아, 요 열경기는 얼마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아, 네, 그 경험적인 거라는 거. 경험,
그 경험적이라는 게참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프로젝트 할때 경험 값으로 해가지고 테이블이 주어져요. 뭐냐, 에어쿨러는 0.7바를 일단 줘라. 처음에 시뮬레이션 할 때. 예를 들면 테이블이 그거를 있어. 왜요? 그 테이블을 그러면은 뭐 회사에서 먼저 넘겨주거나 EPC를 기준으로 그렇죠. 제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보이세요? 아, 네, 보여요. 요게 제가 직접 했던 프로젝트예요. 네. 보시면 시뮬레이션 베이시스 딱 있죠? 여기에. 시뮬레이션 베이시스, 제가 시뮬레이션 할 때, 어떤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했다는 가정? 네. 가정이, 이제, 예를 들면은, 보이세요?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시뮬레이션 했는데, 시뮬레이션 할때 뭔가 베이시스가 많단 말이야. 가정이 많단 말이야. 왜냐면 이거는 프로젝트 초반에 하기 때문에 가정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서를 만드는 거야. 이 시뮬레이션 베이시스가 뭐다? 예? 뭐 컴프레서는 뭐 어떻게 했고 뭐 11바가 적용이 됐고 여기 보면 이퀴먼트 프레셔 드랍이 있어요. 보이세요? 이거? 그래서 필터 컬레스 같은 거는 0.07바를 줬다. 그리고 에어쿨러 같은 경우에 0.7바를 줬다.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피드예요. 피드를 제가 한 거예요.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준 거예요. 시뮬레이션 할때 제가 이렇게 줬다라는 거를 여기다 딱 밝힌 거야. 이해되세요? 네, 이거 뭐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는데 이러한 값은 어디서 오느냐? 제가 이거를 뭐 대학생에서 처음 해보면은 모르겠죠. 왜 이게 0.7이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겠지만은 제가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단 말이죠. 예전에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 플로우 레이트에 이 온도 조건이면은 압력이 0.7바 정도 걸려. 그 옛날 값이 있어. 그 옛날 값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게 프로젝트가 매번 달라진 게 아니거든. 비슷비슷하거든요. 프로젝트가. 그래서 아 예전 프로젝트 거의 똑같아. 들어가는 내추럴 가스 컴포지션도 비슷하고 뭐 거의 압력도 비슷하고 그 플로우의 캐파시티도 비슷하고 거의 비슷한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아 예전에 했으니까 예전에 한게 0.7바 걸렸으니까 이번에도 0.7바 걸리겠지. 나중에 DTI 엔지니어링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일단 0.7바로 놓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카니컬 팀에서 만들게 되면 실제적으로 나온 값으로 이제 수정하고 이런 작업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제가 에어쿨러를 처음에 뭐 0.3바로 줬어. 0.3바로 줬는데, 그러니까 0.3보다 낮은 건 괜찮아요. 높으면 문제가 돼.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이제 안에 뭔가 과부하가 걸리거나 아니, 봐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유체를, 물을 보내줘야 돼. 어디로 보내줘? 여기로 보내줘야 돼. 보내줘야 되니까 0.2바예요. 근데 막다 프레셔 드랍 걸리는 걸다 해보니까 펌프가 한 10바로는 밀어줘야 돼. 10바. 근데 이제 이게 높은 압력일수록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계산해가지고 10바라고 했는데, 여기가 0.3이 아니라 나중에 막 기계팀 막 계산해보니까 야, 0.3이 아니라 한 1바는 더 걸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다시 더 해보면은 10바가 아니라 20바가 필요한 거야. 그럼 펌프를 10바짜리로 샀는데 20바짜리로 다시 사야 되는 거, 다시 사야 되거나 아니면은 견적을 10바짜리로 싸게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20바 더 비싼 펌프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안 되게끔 이제 좀 마진 넣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 제가 준 0.3보다는 작게 뭐 0.2가 되든지 0.1이 된다든지 그 정도는 괜찮아요. 왜? 펌프가 다 캐파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으니까 10바 안에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 근데 제가 만약에 0.3번만 넣어주면 되는데 마진 많이 준다고 뭐 1바를 넣어버렸어. 그럼 그건 뭐예요? 그냥 10바에 그 토출 압력을 넣어주는 펌프면은 충분했는데 괜히 마진 많이 넣어가지고 15바, 20바짜리 펌프로 사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적자가 나는 거죠. 그 오버 디자인 해가지고. 그래서 오버 디자인 하지 않되 다시 사지 않는 그런 조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적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 시뮬레이션은 아무나 맡기질 않아요. 왜냐면 시뮬레이션 이렇게 했다가 한번 틀리면 어떻게 돼? 이거 다 고쳐야 돼. 다 고치면 어떻게 돼요? 이 연관 부서 파이핑, 메카니컬 팀다 다시 다 일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 설계는 EPC가 거의 안 한다. 피드사에서 해준다. 피드사에서 하거나 그 패키지, 그 전문화된 패키지 벤더한테 맡긴다. 답이 네, 됐나요? 이해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야? 제가 그 PNID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이메일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받은 걸로 제가 하나 드릴게요. 그, 저 질문이 조금 걸리는데, 네네네. 네네, 혹시. 하세요, 하세요. 좀 목소리 크게 해주실 수 있어요? 잘안 들리네. 아, 그래요? 네네. 지금은 잘 들리네요. 잘 들려요. 어떤 네, 질문이세요? 질문 하나 더 있는데, 그, 피드로부터 이제 PFD를 받잖아요. 이제 EPC 기준으로. 네, 그러면 이제 EPC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이제 PNID를 만들잖아요. 이때, AutoCAD를 뭐,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다루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PNID를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CAD로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그러니까 CAD를 만드는 사람에게 어떤 소스를 줘야지 그분이 이제 CAD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떤 작업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해서. 일단은 그 피드에서 초벌구역이 다 있어요. 피드에서 PFD뿐만 아니라 힌의 매스 밸런스 PNID까지 있어요. 네. PNID까지 있고 데이터 시트도 다 있어. 근데 이제 확실히 그게 디테일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EPC가 하는 네. 일이 초벌구위를 가지고서 더 이제 완전히 그 건설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EPC가 하는 일인데 그 PNID도 주어져요. 이제 그 피드사로부터 CAD 파일을 받는 경우도 있고 CAD 파일이 없으면 PDF라도 받는단 말이죠. 네. 그럼 PDF를 딱 받아. 그럼 PDF 파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EPC에 CAD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뭐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PDF를 어떻게 전환하면은 CAD 파일로 전환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시간이 없을 땐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맨땅에 그냥 CAD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려요. PDF를 보고 하나하나 이뭐 열경기가 있다. 그럼 열경기도 하나하나 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 피드랑 똑같이 만들어요. 그 CAD 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그거를 프린트해서 니한테 줘. 그러면 제가 네. 그걸 보고 그 위에다가 이 펜으로 진짜 펜으로 빨간 펜으로 밸브 그려주고 여기다 밸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코멘트를 하고 그분들 다시 주면은 그분들이 이제 CAD를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아, 수작업이구나. 맞아, 수작업이에요, 수작업.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근데 EPC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그냥 해요. 제가 뭐 왜냐면 이게 만약에 밸브를 하나 넣어야 돼. 밸브를 하나 CAD로 넣어야 돼. 근데 지금 6시야. 그럼 제가 그 CAD 하시는 분한테 6시에 준다는 건 뭐예요? 야근하라는 소리 아니야. 맞죠? 밸브 하나 때문에. 그 사람 막 지금 막 퇴근하려고 일어서고 있어. 근데 밸브 하나 넣었죠. 근데 나는 오늘 이거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야 돼.
그럼 그분한테 자 가가지고 아 죄송한데 이거 앉아가지고 다시 이거 좀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 어? 그 컴퓨터 다시 키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게 싫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 그냥 내가 밟아놓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이제 내가 그냥 CAD 파일 어딨냐, 네이티브 파일 그거 이제 알아다가 내가 그냥 수정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PDF로 구워내가지고 이메일을 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하면은 매번 뭐 글자 하나를 바꾸든지 뭐 오타가 있어. 라인인데 뭐 루인이라고 적혀 그 오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U자를 I로 바꿔주세요 하는 것도 다 말을 해야 돼.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맞죠? 근데 EPC는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한다. 근데 EPC가 아니라 뭐그 많은 회사들이 패키지 업체는 그렇게 뭐 CAD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CAD도 하고. 근데 CAD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레이아웃을 한다든지 아니면 면적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막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쓸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네네. 아, 근데 뭐, 아, 바쁘신 거 아니에요? 4학년이야? 4학년이에요? 아니요, 졸업했고, 아, 이제 취업 준비생이에요. 졸업했고. 플랜트 쪽으로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어요. 많이 아신다, 근데. 되게 많이 아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 감사합니다. 질문이 되게 수준이 높은 질문인데? 아, 그래요. 이 지금 시뮬레이션에서 압력을 누가 넣어주는, 내가 넣어주는 거냐? 아니면은 뭔가 계산돼서 나오는 값이냐?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인데? 저는 신입사한테 그거 자체도 몰랐어요. 어쨌든, 네. 또 다른 질문 뭐 있으세요? 아, 이번에는 그 라면 국물 거기서 PFD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힛 익스체인저에서 있잖아요. 첫 번째 힛 익스체인저에서 그 라면 국물을 25도에서 70도로 올려주고, 그리고 그 다시 오는 그 스트림의 온도가 80도에서 30도로 줄어드는 그거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근데 가능한 거예요? 그 이게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그렇게 말했나요? 영상으로는 영상에서? 네, 첫 번째 아그 뭐야 회사 영상에서 아마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에피소드 2에서는 조금 값이 좀 변하셨는데, 네, 제가 궁금한 게 템퍼레처 크로스드가 너무 심한데, 뭐가 심하다고요? 템퍼레처 크로스드 있잖아요. 예. 그 뭐야 그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 아, 그렇게 하게 될 경우. 맞아.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하이시스 해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아예 그안 뭐야 풀려요? 열경기가 돌아가지가 않더라고. 네, 안 풀리더라고요. 일단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뭐지? 그 제가 한 거는, 네. 그뭐 시뮬레이션 한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퇴근해가지고 그냥 이게 한 거예요. 한 거라가지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뮬레이션을 다시 했거든요. 요거를 그래서 다시 한 거예요. 보이시세요? 25.07도에 35도로 올라갔고, 그리고 요거는 67도에서 65도? 51도로 떨어지고. 와. 이렇게 바꿔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머리만으로는 힘든 거죠. 이게 온도가, 이거를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MCP 델타 T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 계산 하나도 없이 그냥 펜 가는 대로 했기 때문에 아마 영상에서는 좀 말이 안된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제가 CAD로 다시 하고,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이제 좀 체계적으로 좀 한번 해볼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도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이것도 이 시뮬레이션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시뮬레이션이에요. 왜냐면 지금 에어쿨러가, 이거 보셨죠, 영상? 네, 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에어쿨러가, 그러니까
그 에너지 세이빙이 하나도 안 되는 디자인이에요. 왜? 여기서 이제 이 히트 엑스체인저랑 여기서 에너지를 많이 리커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리커버가 많이 안 네. 되고 있어. 어쨌든 그렇다. 예. 아, 네. 하이시스가 있나 봐요? 아, 말해도 아, 근데 되나요?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있긴 되고, 한데. 말하면 안 되고, 버전 10이에요? 예? 네? 아니, 아니다,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네. 오케이. 아니, 그, 뭐야. 그, 이, 신입사원인데, 뭐지? 그 회사에 간적한 번도 없는 거죠. 중소기업이라든지. 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도 이 시뮬레이션을 만져봤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수준이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 그래서. 예전에 닉님 영상 중에서 그 가스 디하이드레이션 하신 거 있잖아요. 영어로 올리신 거. 아, 그거 한번 따라해보고 막 그러긴 아, 그래? 했었어요. 그거는 잘 안, 그것도 안 맞을 텐데. 그 플로레 내가 안 넣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그냥 그 PFD 용도로 막 활용하고 유튜버에 이제 그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 분들 중에서 그거 따라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 뭐야, PLID, 요번 강의 있잖아요. 그거 다 네. 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는 제가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시뮬레이션 하면 될 거야, 아마. 아, 다 공개하신 거예요? 그, 제가 다섯 번째까지, 네. 다 오늘 차로 네 번째 영상 언제? 보고 이제 다섯 번째 차를 보려고 하는데. PLID 레전드 끝나고 이제 PLID 실전 PLID 있거든요. 아, 네네네. 실전 PLID에서는 제가 이제 자료를 다 드렸어요. 그거 보고는 시뮬레이션 다할수 있다. 다할수 있고, 그거는 실제 제가 한 프로젝트다. 그리고 네, 그거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시뮬레이션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한 시뮬레이션은 그게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아부다비 있다. 돌아가고 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 시뮬레이션은 정확하다. 정확한 게 아니라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거 보고 공부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왜냐면은 그 한국에서는 그렇게 시뮬레이션 베이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할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잡 그 영상 보면은 라인 사이징도 다시 다 해야 돼 원래. 그 라인 사이징도 제가 그냥 대충 넣은 거고, 아유 4인치다 3인치다 이렇게 대충 넣은 거기 때문에 그 영상은 그냥 컨셉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CAD 작업 있잖아요. 요거 시뮬레이션 요거를 네. 보고 요게 그나마 그래도 좀 약간 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어요? 혹시 다운 스트림은 아시나요? 그거 다운스트림도 디아이드레이션 시간이 되면 같은 거. NCC. NCC는 제가 프로젝트 했기 때문에 NCC 뭐 어떤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 NCC 쪽좀 보고 싶거든요. 아, NCC. 그러니까 저희 쪽이 우리나라가 네. 아무래도 다운스트림이 좀 많이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쪽은 잘 몰라가지고 좀 해주시면 영상 잘 챙겨볼게요. NCC. 근데 이제 뭐야? 뭐 해야 될게 되게 많더라고요. 해야 될 게. 뭐 하이드롤릭 이거 끝나고 이제 하이드롤릭 하려고 하거든요. P&A 끝나고. 아, 네. 근데 이제 프로세스 설명하는 거는 쉬워요, 사실. 프로세스 설명하는 거는. 아닌가? 여보세요? 어려운데? 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없어서 그래. 자료가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맞죠? 아, 네. 히든 네, 매스 자료도 밸런스랑 PFD만 있으면은 그냥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보고 하면은 금방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서. 근데 그 자료가 없으니까 이제 개념 잡기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자료만 그런 것 있으면은, 같아요. 예. 지금 이거 가스 디하이드레이션이라든지 아민도 올릴 거예요, 제가 할수 있는 게 아, 아민이랑 네. 가스 디하이드레이션인데, 그것도 이제 실체가 없으면은 되게 보기 힘든데, 딱 실체가 딱 있어. 플로레드 있고, 내추럴 가스 플로레드 있고, 온도 압력 다 있고, 뭐 아, 네, 맞아요. 어디에 이 이퀴먼트 지나서 뭐가 줄어들어, 워터 컨텐트가 줄어든다든지, 뭐가 줄어들어, CO2가 줄어든다, 아니면은 그 탄소 사슬이 크래킹이 돼.
그럼 아, 이 이퀴먼트는 뭐를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쉽게 알수 있어요. 히든 매스 밸런스랑.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뜬구름 잡는 개념을 잡기 힘든 거죠. 어쨌든 그거는 이제 자료만 있으면은 이야기 쉬운데, 그래서 이제 뭐 다음은 이제 그 하이드롤릭은 잘하세요? 아니요, 더 해야 돼요. 네. 하이드롤릭? 그래서 이제 뭐할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이. 네. 바이. 예.